시인도 반했다는 그 맛. 얼큰함이 매력적인 강내 별미 국저우탕인데요. 이름이 쪼구가 뭐죠? 국저우는 강바닥에 붙어 사는 민물고기인데요. 청정지역에서만 자라는 국저우는 깊은 국물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수제비 뚝뚝 떼어넣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한 솥 가득 끓여내면 쌀쌀한 날씨도 사르르 녹이는 맛이 완성되는데요. 정말 처음 듣고 또 보는 음식인데 국저우탕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얼큰하게 끓여낸 국저우탕, 주어탕과 매운탕으로 가는 이색적인 맛이라는데요. 민물고기라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비리고 수어탕보다는 가벼운데 뒷맛은 또 깔끔한 맛? 이 국물을 그냥 떠먹어도 맛있는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밥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인심이 절로 느껴지는 정겨운 감자밥인데요. 국저우탕과 감자밥의 만남.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걸쭉한 국물에 따끈한 감자밥 한 술. 진짜 맛있다. 강원도에서 큰 감자랑 강원도에서 잡은 국저우의 만남이 진짜 환상의 조합입니다. 깊은 맛에 취하다 보면 어느새 비워지는 밥 한 그릇 누구든 반할만 하죠. 관동별곡의 정철 시인이 극찬한 건 이 국저우탕뿐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강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시원한 바다와 파도 풍경이 장관을 이루는 강문해변인데요. 강문해변 너무 아름답죠? 이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동별곡에도 이곳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가 거기로다. 조용한 경포의 기상, 아득한 동해의 경계. 이보다 더 많이 갖춘 곳이 또 어디 있겠나. 역시 보는 관점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동해만의 매력이 또 마음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듯한 파도에 넋을 잃고 여유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해는 저물고 밤바다를 비추는 또 다른 빛이 여행객들을 반기는데요.